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오늘은 사실 좀 심심풀이로 카메라를 켰는데 이제 제가 평소에도 아이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제 요즘 그 빌리라는 그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그 츠키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 멤버가 요번에 이제 긴가민가요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양갈래를 하고 소라빵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진짜 너무 뽕실뽕실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분한테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머리를 너무 따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리 츠키의 그 소라빵 머리, 뽕실뽕실 소라빵 머리 스타일링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머리를 반으로 나눠줄 건데요. 빗을 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일자로 싹 보이게 반반 잘 나눠주시고 그리고 양갈래로 묶어줍니다. 좀 평상시에 하기 힘든 완전 하이한 양갈래를 해줄 거예요. 좋았어. 이게 뒤에 잘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뒤에가 안 보여서 조명을 켜고 왔습니다. 이제 이 츠키라는 멤버가 사실 이번에 엄청나게 빵 떴는데 노래할 때 표정이 완전 풍부하게 표정 연기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걸로 유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분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실 춤을 굉장히 잘 춰가지고 그 유명한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거꾸로 있다가 팍 하고 뒤집는 거였나?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전부터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귀여운 머리로 나타나다니. 이렇게 양갈래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요거를 이제 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짜잔. 좀 판 고데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쉐입이 둥근 고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데기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뭔들. 하여튼 이제 머리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조금만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고 어느 정도 됐다 싶었을 때 이렇게 빼줘요. 저는 이제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몇 번을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와우. 이런 느낌으로 넘기고 또 다른 머리. 풀어주고 사실 이런 머리 조금 뭐라 그러지? 옛날에 캔디 캔디 아시나요? 캔디 같은 애니메이션의 이라이자 머리 거기 악역으로 나오던 그 캐릭터 있거든요? 이라이자가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롤로 이렇게 해가지고 롤리폴리 같은 과자 머리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오늘 머리는 좋아. 이어놓고 마지막 섹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섹션을 나눠서 해가지고 완전 제각각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와, 나 무슨 만화 캐릭터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더 짧게는 안 돼요. 여기서 끝부분 조금 더 뽕실뽕실 소라빵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짜자잔 계속 이렇게 뭉쳐주면 돼요. 배경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기로 또 옮겼어요. 잡고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이게 사실 제 이 롤이 굵기가 좀 더 굵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 요거를 꼽아버렸기 때문에 좋아.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좀 굵은 걸로 꼽아볼까요? 짜잔! 요걸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보다나 고데기고 요 사공이라고 적힌 거 보니까 직경이 4cm인 것 같아요. 요거는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훨씬 굵어서 그런지 훨씬 무서운 느낌. 돌려가면서 이 집게 컨트롤을 잘해줘야 됩니다. 살살 풀어가면서 돌려주고 풀어가면서 돌려주고
와, 훨씬 잘 된다. 이런 느낌으로 컬이 생겼어요. 짜잔, 이렇게 훨씬 더 소라빵 같긴 하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요? 완전 마음에 들어. 솔직히 그 뭐라 그러지? 이 컨트롤 하기는 판고데기가 훨씬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더 뽕실뽕실한 거는 이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뭔가 이렇게 봉같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요거를 다 해줬으면 요거를 왕빗으로 한번 빗어줘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 컬들을 이렇게 합쳐줍니다. 짜잔.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봤습니다. 짜잔. 짜잔! 그 치킨님이 공연하실 때 요런 주황색, 노란색 요런 계열의 옷을 입으셔가지고 제가 요런 비슷한 느낌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짜잔 짜잔!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네요. 하는 게. 혹시 막 학교 축제 이런 데서 좀 그날 특별한 날이다 해가지고 좀 특별한 머리를 하고 싶다 하실 때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진짜? 물론 이게 머리가 짧으면 조금 더 소라빵 같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전 너무 길어가지고 대왕 소라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치키 소라빵 머리 완성.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